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니체 탐구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유의지와 행복 사이의 상호관계란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한껏 그 발휘하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깊은 그런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하는 니체라는 인물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 무신론자였고 또 구교 가톨릭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살면서 가톨릭의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타를 많이 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질타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이토 다카시의 그 니체 모음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순고함은 휴식이나 웃음 또는 아름다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동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회로를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습관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 피폐한 전신세계를 만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 깊이 울림이 전개되는 감각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적 감각으로 자신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교양보다는 체험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순고함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일상의 활력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니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살아가면서 작은 그런 뭐 꽃이라든지 화초라든지 또 예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동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활력을 얻는, 삶의 활력을 얻는 하나의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한, 그래서 뭐 그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여러분들 자연의 풍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림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뭘 위해서? 활력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은 많지만 제게 꼭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은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가. 내면으로부터 이런 물음에 분명한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의문 부호에 스스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길을 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황혼이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마 사망하기 2년 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평생 동안 무신론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구교조의 강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노년이라든지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추측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채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에 굉장히 좀 혼돈을 많이 겪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로 그 자신이 세상에 쏟아내는 거센 비판과 냉대를 홀로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자기 말과 행동을 확실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니체는 분명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재보다는 자기 삶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아침놀이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부적인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 재능이 없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이 책을 쓰신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도 제 생각에는 무신론장 같고 니체도 무신론장 같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죠. 자유의지를 극단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논평을 하는 서평을 하는 사람 제 의견은 인간은 자유의지만으로서는 깊은 평강, 평온, 행복감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기보다 그냥 불가능한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인간을 바라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사이토 다카시라는 이 니체를 곁에 두는 니체라는 걸 쓰신 분도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자유의지, 굳건한 의지, 자립의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화합을 이루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제 판단은 뭐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유의지만 극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평온을 깊은 평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을 이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니체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람에 맞서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자 이야기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란 난관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모르 파티,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외로울 때마다 저는 니체의 대표저서인 자라투스타의 입을 통해서 니체가 했던 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서곤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꽃이 둥글게 부풀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의 거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이게 이제 아마 자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니체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작가 이야기고 작가 니체 모두 무신론자고 극단적인 그 자유의지를 발현한 오늘날 자기개발서에서 능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니체는 그리스도교에 맞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힘으로 더 고귀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신을 믿어야 되고 왜 신이 정한 도덕에 맞춰 살아야 되며 왜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내세의 세상을 꿈꿔야 되는가. 그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나 자신의 힘이었다. 그렇게 니체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건너는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힘으로 더 고귀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신을 믿어야 되고 이게 이제 니체와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지만 저는 50대 초반에 이제 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저서들도 내고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깊은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개발서 저자이고 동시에 제 자신이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립자존의지라든지 자기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것은 전제조건이 그런 신과의 관계의 정립이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저서를 소개하지만 니체와 저의 다른 점인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그 독서 서평들은 어떻게 그냥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되게 내용을 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보고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는 부분들. 네. 니체는 때로 허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입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 밝은 웃음을 되찾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무주의자는 크게 웃는 법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그를 허무주의자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 두고 있는 니체라는 그런 책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니체가 허무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유의지론자, 자립자존을 부르짖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그러나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하고 니체는 모두 다 무신론자였고 그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이라든지 신과 같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나 세계관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네 번째 소개한 니체에 대한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는 책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다섯 권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일종의 고발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